우리의 이야기이다.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서럽게 사신다.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하는 일이 바빠서 받지 않거나 건성으로 받는다. 그리고 나 여보세요? 여보세요, 동건아. 게임하자. 이번에 오버워치 10렙 나와서 개구리야. 아, 진짜? 기다리고 있어. 금방 들어갈게. 여보세요? 딸이요? 엄마, 왜 전화했어요? 아니, 너 목소리랑 동건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. 아, 알겠어요. 동건이 바꿔드릴게요. 동건아! 아, 왜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동건아, 요즘 학교를 잘 다녀? 네. 아, 군대 갔고? 네. 그래요. 알았어. 할머니, 전화 끊어요. 그래요. 해봐, 동건이가 많이 바쁜가 봐요. 그렇지, 동물들이 중학생인데. 다녀왔어. 안녕히 다녀오겠습니까?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. 네? 왜 아무 말도 없지? 왜안 돼? 아니, 너무 급하다는 동건이 학원도 가야 하고. 지금 왜 학원이 중요해? 어머니께서 기다리실 텐데 동건이 생각이 있는 거야, 없는 거야? 아, 알겠어요. 진짜. 엄마, 이번 수요일 꼭 가야 돼? 아니, 굳이 뭐. 근데 왜? 아니, 엄마. 우리 애 아빠가 굳이 이번에 꼭 내려간다고 하는 거야. 동건이 지금 다른 애들보다 영어 실력도 떨어지는데 정말 어이없는 거 있지? 그죠?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돼. 니은이 여기 사니까. 그렇지. 엄마 안 가도 되지? 알겠어. 엄마 끊어. 응, 그래요. 엄마, 그 집에 또못 내렸는데? 지만 혼자라. 됐어, 부르지 마. 에이, 부르지 말어. 승현이도 오고 싶은데 공부할 때 모르는 거니까. 너 그래도 오실 수 있겠네. 에휴, 나 다시나 빨리 빨리다. 너도 올래? 나 밥차려. 좀 이따가. 여보세요? 당신 몸에 좋은만 느끼는 것 지금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. 네? 바로 밭으로 가면 되죠? 바로 갈게요. 네. 승현한테 전화해야겠다. 여보세요? 승현아. 언니는 또 왜? 나못 간다니까. 아니, 그게 아니야. 그 엄마가 쓰러지셨어. 진짜? 어디야? 지금 바로 갈게.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. 위암 말기입니다. 수술하면 잘 되겠지만 부작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야 됩니다. 준비하시죠. 에이구. 엎치는 일이야. 어머니 위암 말기래요. 뭐? 동건이 왜 그래? 선생님, 위암 말기가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요? 그렇지. 쟤 무슨 일 있어? 저희 할머니가 위암 말기래요. 그래? 괜찮아. 빨리 나으실 거야. 전 할머니한테 해준 것도 없고, 저는 정말 불효자예요. 괜찮아. 나중에 돌아가셔야 되는데,
선생님도 그랬어. 괜찮아. 다음부터 꼭 효도할게요. 꼭 그래. 할머니, 이제 잘할게요.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할머니는 동건이 결혼하는 거 보고 죽을 거야. 제가 잘할게요, 엄마. 정말로 다행이요.